가을에 정취가 깊어지는 남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족과 동료와 함께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노란 꽃으로 치장한 황룡상 옆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었습니다. 강가를 따라 핀 코스모스는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장성 황룡강 일대에서는 오늘부터 노란 꽃 잔치가 열립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일부러 맞춰서 분재에 감이나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약간 불그레하게 익은 거 보니까 가을 느낌은 나고 좋아요. 억새 축제가 열리는 광주 서창교 인근에서는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와 억새가 바람에 몸을 맡기며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3355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깊어진 가을을 만끽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손자 데리고 한번 바람 좀 쐬어주려고 나왔거든요.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온 남도의 축제와 공연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광주문화전당에서는 한중일 문화예술교류축제인 베세토 페스티벌이 열리고 함평과 화순에서는 국화축제가, 순천에서는 민속문화축제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광주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나들이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